네, 자 박진유와 차오빈의 대결입니다. 박진유가 굉장히 물론 1대1에서 막강하긴 하지만 저는 차오빈 선수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차오빈이 게임에 대한 센스가 굉장히 좋아요. 상대방을 상대함에 있어서 순간적인 반응 속도 굉장히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대할 만한 그런 조합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고요. 빈결 지뢰가 아니고 지금 다른 지뢰를 들고 나왔다는 게 저는 좀 의외인데요. 보통 마령이라던가 이 본체를 얼리기 위해서 견제와 시간을 벌기 위한 그 빈결 지뢰를 많이 들고 나오거든요. 이 타이밍 잡았죠? 여기서 조력까지지만 초기화시키고 큰 데미지를 줄기에는 좀 거리가 애매했고요. 네. 이제 박진우 선수가 좀 쿨타임을 벌어야 될 만한 도망을 다녀야 될 만한 시간이 왔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시간 왜곡을 한번 사용을 하면서 상대방의 은신까지도 같이 빼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은 충분히 차오빈 선수 공격적으로 플레이해볼 만합니다. 특히나 마령까지 소환을 했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굉장히 아플 수 있고 또 시간 벌겠죠? 최대한 공중 콤보 늦게 가져가고 그렇죠? 오히려 마령을 그 시간에 잡아내겠다. 양쪽 다 견제하고 있죠. 네. 지금 서로 손도 어느 정도 푸는 느낌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령이 보통 아무 생각 없이 공격을 하거나 딜을 내주기 때문에 아무 살짝 은신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편해요. 네. 정도 반피까지 받았습니다, 차오빈. 그래서 마령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마령도 곧 퇴근해요. 네. 퇴근이 되고. 이거 차오빈 위기인데요. 탈출. 거기다가 마령이 없는 상황에서 탈출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아무쪽으로 방탄 돌려놓고 방탄. 캐치 놓쳤고요. 아 그나마 차오빈 입장에서 상대 상황에서 정말 다행이었던 겁니다. 무신 잡아내는 수 아직 안 끝났다. 마령이 나왔기 때문에 마령 나왔고 먼저 주인이 죽었는데요. 네. 너무 그러니까 마령이 없어지는 타이밍과 탈출이 빠졌었던 타이밍이 순간적으로 겹치게 되면서 차오빈이 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적으로 박진우 선수 들어갈 수 있었죠. 네. 네. 1, 2세트 공이 뭐 암살에 뭐 쌍두마차가 죽졌는데 암살의 1대는 강하네요. 그렇습니다. 지토링 팀 같은 경우에는 태그 매치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가장 오랜 호흡을 맞췄고 가장 팀워크 좋은 팀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1대1 싱글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이 사람이 탑이다라고 할 만한 그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없다라는 게 팀의 약점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1대1에 대해서 좀 약점이 있다라는 요거를 파고든 박진우 선수가 승기를 잡아냈죠. 지금 또 어찌 보면은 그 차오빈 선수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몇 번 있기는 했었어요. 이거는 뭐 캐치를 못했었던 박진우 선수의 실수들도 분명히 겹치긴 했었습니다만 기본적인 오늘의 컨디션 자체는 박진우 선수가 비교가 안 되게 좋기는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싱글과 태그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싱글 커넨 팀이 있고 개인전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말 그대로 믹스 매치 아니에요. 그렇죠. 위너 팀과 부산 팀의 차이가 바로 그 부분이었었거든요. 이번은 다릅니다. 다 잘해야 됩니다. 팀원 모두 다. 네. 싱글도 잘해야 되고 태그도 잘해야 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어요. 아 그렇죠. 태그가 뭐 2점으로 가중치가 좀 높긴 합니다만 네네. 그래도 태그만 이겨가지고 못 올라갑니다. 네, 싱글도 무조건 잘해야 점수를 딸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이번에는 한준호 선수가 검사를 드디어 버리고 지술사로 한준호 선수에게 반해서 검사로 완전 직업을 붙였었는데 한준호 선수가 지술사로 바꾸게 되면서 제가 좀 궁뜨게 되긴 했습니다. 뭐 어쨌든 어쨌든 한준호 선수 이번에 지술사로 예선전 전승입니다. 네. 네. 아, 또 이렇게 그 클래스 변환한 선수들이 뭐 경기력으로 잘 먹혀요. 그렇습니다. 골격도 그렇고 그만큼 자신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환승이 되는 거지 네. 아무나 네. 못하거든요. 네. 근데 메타를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무래도 그런 에너지 피해서 자 그러면 경기 좀 준비됐습니다. 자 과연 두 번 세트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이거는 영어만 나온 게 아니라 일본어도 나오네요 이제. 아, 다이스키까지 나올 정도면. 네. 네, 뭐 월차 보시면 뭐 대만도 있고 일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 데미지는 뭘 못해라! 계속 떠 있으니까 뭘 해볼 수 없어요!
뭐 요 정도 맞아주는 건 일도 아니죠. 네. 지금 준 데미지가 얼만데. 아 이거? 아니 이럴 바에 진작에 바꾸지! 아직 아, 더 맞아도 돼. 네. 네. 근데 지금 탈출기가 빠져있는 상황이 마령. 아 이제 정확 돌려서 마령. 그렇죠. 치환이라는 제2의 탈출기를 사용할 수 네네. 있고 강신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탈출기를 또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네. 한준호 선수. 그러니까 한준호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절반 이하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서 썼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연장이 안 되는 공중기기 때문에. 이것도 야금야금 맞다 보면 이게 원거리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픕니다. 아. 박경훈 선수가 그냥 검사가 난 것도 아닌데 아, 시작부터 아, 계속 맞아요. 빠르게 치환 써버렸고 네. 탈출 올 때까지 아 그렇죠 못 버틸 것 같으니까 그냥 강신으로 써버리고 네. 그러니까 머리 위에다가 꽃 둘러놓고 시간까지 벌어주는 박경훈 선수 이거 캐치도 놓쳤고요. 네. GC 부산 팀의 지금 역적이 될 수 있어요. 네. 예선은 잘했던 안준호인데 예선만 잘했던 네. 안준호 온라인에만 잘한 누구도 있고요. 네. 아니 이게 권사가 나그 한마디 끝났어요. 박경민 선수가 확실히 해줘야 될 때는 해주는 선수네. 네. 네. 아, 초반에는 거의 반피 빠졌었는데 네. 아, 그 이후에 안정적인 딜 잔들로 가다가 대우까지 지켰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마령을 뽑아놓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선수가 있고 초반에 몇 개 던져보고 마령을 뽑는 시간 말고 그냥 몇 번 던져보고 공중으로 띄우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냥 두 번째 후자가 먹혔었던 거구나. 후자가 먹힌다 하더라도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사실은 않습니다. 네. 마무리가 안 되니까요. 아 근데 좀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한 선수. 아 이렇게 폭딜 넣고 근데 이렇게 네. 놓고 나면은 이 다음에 본인의 어떤 그 스킬의 풀타임 때문에 그 다음에 연계가 쉽지는 않은 건 맞아요. 좀 사이클이라는 게 있긴 네. 맞아지겠습니다만 거기다 박지혁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맞는 건 좋았는데 아까 중간에 한번 패치를 잡아냈다라는 네.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놓쳤다라는 게 굉장히 또 큰 패배 요인입니다. 네. 보니까 진술사가 한쪽 닮기도 했네요. 일부러 자기랑 비슷하게 커버를 한 것 같긴 해요. 특히 머리 스타일부터. 네, 그래서 그런가? 맞는 게 더 찰지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대1 됐습니다. 확실히 예선하고 본선은 달라요. 네. 네, 본선에 올라온 선수들 면모만 봐도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들인데다가 박경민 선수 방금 전에도 지금 귀국 캐치가 완벽하게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연계가 깔끔했었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까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나온 선수들은 눈에 띈다? 확실히 보입니다. 그렇죠. 믹스 앤 매치. 이게 공지가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선수들 준비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박경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깔끔한 캐치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고 그런 평소의 플레이를 잘 보여줬기 때문에 승리 가져갔죠. 네. 자 그럼 역시 마지막 결정전은 네. 태그로 하게 됩니다. 네. 태그로 했을 경우에 최성준 선수가 과연 직업을 변경하게 될 것인지도 포인트 중요한 아까 좀 인터뷰에서도 링검 얘기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역사 린사 링검 두 개를 뛰어놨는데 네. 뭘 할지 결국 둘 다 뺑뺑도는 생일류 캐릭터이긴 합니다. 아 그렇죠. 네. 아, 그래도 팀을 좀 더 수월하게 살려줄 수 있는 링검사가 전략적으로는 좀 더 가치가 있다라는 평이 많아요. 근데 엔서프 직원인데 둘 다 뺑뺑도는 소심자의 입장에서 아, 보기는 그런 건 맞긴 맞아요. 뭐, 많이 도니까요. 예, 예. 빨리 도느냐, 뭐, 뭐 예. 크게 도느냐, 예, 살짝 예, 도느냐. 예. 그렇죠. 자, 아무튼, 네. 지시부산 레드, 뭐, 지시부산의 두 개 팀, 형제 팀이 출전하게 되는데요. 자, 지토링은 지난 시즌부터 태그 특허였거든요. 아, 예. 태그에서는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번에 조합을 위해서 주술사로 변경해가지고 나온 차우빈이 원했었던 조합이 현재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먹힐 것인지, 박경민 오늘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현재, 이 두 팀의 대결에서 그래스 변경을 좀 다졌습니다. 네. 주술사 저지에 빠졌는데, 주술사의 흑저지에 빠졌어요. 아, 네. 자, 어떨지. 자, 파이널 세트입니다. 가겠습니다. 양 팀의 대결 경기 보시죠. 이제 결정전 태그입니다. 이건 차우빈 입장에서는 여기서 좀 시간을 많이 벌어주긴 해야 될 거예요. 아무래도 아까 전에 안 좋아서도 본인은 그렇죠. 손을 풀 수 있는 시간을 전혀 벌지를 못했기 때문에 태그의 선봉으로서 손을 좀 푼다라는 느낌으로 플레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1세트에서 한번 졌던 상태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박진의 입장에서도 시간을 시간 내고까지 이거 아 나는 들어서 그냥 세이빙 해버리고 아 세이빙이 아니라 그냥 공격 같이 넣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좀 잘 버텼죠? 최성진 선수가 링검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위기계라면 나와서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자, 강신 셔틀 주고 갑니다. 네. 그런데 강신을 써주고 나서의 추가 데미지는 뭐 탈출기를 뭐 한번 돌리고 공격기 좀 더 수월하게 네. 돌려라 라는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샤오빈도 이제 슬슬 시간 회복이 돌아오는 타이밍이 되는 부분을 박진효 선수가 생각을 할 거고 권사가 나왔다는 건 박진효에게는 정말 호재죠. 네. 전체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만 놓고 따졌을 때는 G15살이 유도하고요. 네, G15살이 너무 좋은데요. 교체 사용하면서 먼저 지토링 팀이 교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토링의 지금 교체를 두 개를 사용을 이미 했고 근데 난입이 벌써 두 개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위험할 수 있었던 타이밍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잘 버텼고요. 이제는 나와서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돌리기 능력 주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왔었던 타이밍 굉장히 주요했었고요. 장사 아쉬운 모습 보였던 한준호. 네, 들어왔으면은 본인은 닮은 지금 캐릭터를 운영하는 한준호. 네. 주술 대 주술. 예전에 월드 챔피언십에서나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광경인데 이제는 코리아 시즌에도 나옵니다. 마치 둘이. 큰일 났죠. 근데 세이빙이 박준호. 이게 박진효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이브가 쉽지 않아서 바로 지금 교체로 선수를 바꿔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아까 전에 이제 박진효를 지키기 위해서 한번 최성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방에 차오빈을 못 지켜요. 박진효가 죽었습니다. 확실히 태그 매치에서의 호흡이라던가 작전은 네. 지토링 쪽이 좋아요. 네. 초반에 상대방과의 심리전에서는 분명히 1대1 교전에서는 스탠딩에서 G15산이 훨씬 더 유리했었는데 야 이거 난입과 교체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지토링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분 때 한 명을 좀 킬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차오빈의 난입이 아직까지 3개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박경민을 맞먹고 띄우면 그냥 하나가 삭제가 된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박경민만 공중으로 잘 띄우냐? 아니죠. 김병우의 링검사도 공중 띄우는 데는 이가견이 있거든요. 여기에다 네, 이제 최석상으로 지금 링검사를 들고 나왔다라는 네. 거. 링검사가 캐치가 굉장히 중요한 클래스인데 네. 이 프로 선수들 사이에서 가장 캐치를 못하기로 유명한 최성진 선수가 이 링검사를 들었다는 거 굉장히 불안 요소입니다. 원래 본인 클래스에서 그게 안 됐었는데요. 벌써 유저로 따지면 0.001%겠지만요. 그렇죠. 네. 일단 난입 들어와서 높이에서 박경민이 이런 식으로 차오빈 선수는 지금 신났어요. 네. 그동안 이거 하고 싶었거든요.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공격을 하고 싶었는데 형들이 이렇게 막 그렇죠. 서포팅을 해주고 형들이 뛰어주니까 네. 형들이 기관사 할에서 네. 이런 거였거든요. 차오빈 선수 들어갑니다. 캐치 잡아야죠. 네. 잡았어요. 하지만 데미지가 너무나도 미약하죠. 이거는 지금 교체 타이밍이 꽤나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교체를 한준호 선수가 들고 있고 난입만 두 개가 있는 최성진이었기 때문에 효율로 따져봤을 때 현재가 좋은데 효율이 안 돼요. 생명력이 워낙 부족하고 머릿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요거를 뒤집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머리 위에 얼음 꽃 둘려 이거 박경민이 바로 피니싱. 상대가 뒤로 구르자마자 바로 캐치하는 끌려온과 비후의 난입 그리고 한방 마무리까지 네, 네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싱그랑 주고받는 뭐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네. 확실히 최근에 오니까 이런 변화가 없이 호흡을 오래 맞추고 팀이 잘하긴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정말 차오빈이 원했었던 태그에서의 그림이 계속 나오는 바람에 차오빈 신났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아 왜냐하면 뭐 마크로 말씀드려요. 세 명이 하는데 어머 한 명이 희생을 강요당하면 네. 이게 러브콜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는 차오빈이 띄워줬는데 지금은 형들이 띄워주니까 위로 공중으로 신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무리 짓고 약간 딜러고 하는 거는 더 젊은 청춘이라는 게 낫죠. 우리가 그래서 경기 끝나고 네. 표정부터가 네. 달라요. 오늘 네. 일경이 끝난 따라만 다르잖아요. 네. 내가 왜 주술 했을까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상대방의 이 암살자가 서포팅을 한다고 난입으로 나왔을 때 들어가게 되는 공중 콤보. 사실 암살자가 나오면 세이빙이 안 되거든요. 공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 맞춰서 공중을 띄워줬었던 그 부분이 지토링의 승리 포인트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네. 뭐 좀 선봉들끼리 뭐 비슷하게 왔다 갔다 했었죠. 지시부산 네. 레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싱글에서는 굉장히 또 개개인이 끝판왕 수준으로 잘하고 있지만 네. 조합을 봤을 때 뭔가 좀 애매하거든요. 이런 거에 박진영이 나와서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도와주러 나왔을 때는 저 뭐라도 이렇게 좀 버프라도 뭐라도 나눠주고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한 개 있으면 조합상 네. 신난 차우빈의 극딜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역할을 한준호 선수도 해줘야 되지만 그렇죠. 또 팀에 그만큼의 서포팅을 해줄 캐릭터가 없다라는 점 네. 그래서 또 한준호가 덜 빛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한준호 선수가 빛나려면 사실 박진희보다는 호흡을 최성진이랑 맞춰야 돼요. 아. 서로 간의 조합상 그리고 최...